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요, 바로 LNG 수주 확대입니다. 한국카본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죠. 이 현대중공업 그룹과 LNG 운반선 본행제 공급 계약 두 건을 맺었다. 이런 공시가 나온 건데요. 지금 현대중공업과는 한 321억 6천만 원 정도 규모고, 현대삼호중공업과는 160억 8천만 원 정도의 계약 규모인데, 이 공급 계약 소식이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이었나요? 삼성중공업하고도 또 공급계약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. 예. 네, 맞습니다. 최근에 이런 공급계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이제 LNG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 유망 섹터에서 뭐 반도체, 자동차, 그리고 조선 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,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죠. 결국에는 이제 IMO 2020을 바탕으로 황산화물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고, 뭐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, 그리고 LNG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스크러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신형 선박으로 좀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런 또 수주적인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쓸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를 또 한국카본과 이제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제한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국카본의 최근에 이제 전자공시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수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주 이런 잔고액도 2019년부터 비교를 했을 때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조선업이 다시 한번 좀 기염을 토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외형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이제 공급 대상들이 결국엔 주요 매출처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좋아지게 되면은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강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잔류에 있는 노후 선박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LNG뿐만 아니라 이런 친환경선이 뭐 벌커선이라든지 이런 컨테이너선까지 계속 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탄소섬유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소재 단이 뭐 항공이라든지 굉장히 뭐 수소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좀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영역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수소라든지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전도유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좀 확대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재무제표상 이런 뭐 부채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전혀 없고 이제 거의 10년 동안 차입금 없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부분이 좀 튼튼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좀 안정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,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, 그리고 최근에 한번 시세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차익들이 나오면서 많이 주가가 눌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3,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요. 9,000원 초반까지도 미끄러졌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지금 시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. 오늘장 강보합권이고요. 1,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6거래인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을 좀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연말이기도 해서 좀 미미한 흐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1월을 대비하는 또 전략이 필요하겠죠.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섹터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배당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북클로징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뭐 대형주들이나 좀 눌려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. 그중에
중에서도 이제 뭐 실적이 좋은 뭐 반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조선 같은 부분들 아니면은 NFT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단기간에 좀 눌려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1월달에 중소형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쪽으로 보신다면은 뭐 기판이라든지 후공정 쪽에선 한미반도체라든지 ISC 그리고 뭐 좀 많이 눌려 있는 이제 자리적으로 본다면 테스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 섹터에서도 충분히 좀 눌려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줍줍 해보시는 타이밍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결국 섹터를 좀 나눠 주셨네요. 반도체, 자동차, 조선 이쪽은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좀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 안에서도 보신다면 뭐 반도체 기판이나 후공정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ISC나 뭐 한미 반도체 테스 정도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5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